자, 아 맞다 맞다. 목걸이 좋나요? 어 좋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열대사 마이벌 로드 여기가 조금 피해가 있겠지만 일단 뚫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뚫었고 안 뚫은 거라고는 위쪽에 있는 저 롤밖에 안 남아있는데 저 롤을 뚫차고 저기까지 가기엔 조금 이동거리가 아까워요. 자 열대사 마이벌 로드 한번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자. 자 폭정이랑 이 물정이랑 위치를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짜리랑 2픽셀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와이버는 또 두 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막아놓을 수가. 이 한 마리짜리랑 일곱 마리짜리 위치를 바꿔야겠다. 아 아니다 일단 그대로 하자. 이게 바로 닿지? 여덟 마리짜리 빼고 한 마리짜리 두 마리짜리 맞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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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 여기서 이 친구 뒤로 빼면은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잠깐만 안 닿지? 오케이. 자,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불새 같은 경우는 대기를 한번 타고요. 어 대기. 자, 오죠? 예, 뚫렸고 이제 어디 보자. 요게 들어올 거고 요거 다섯 마리 쏘고 한 마리 냅두고 요거 한 마리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여덟 마리 대기 한번. 아 가서 치고 싶다 씨. 자 이 친구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땅전 같은 느린 보드는 나가면 안됩니다. 그럼 바로 뚫려요. 340의 피해니까 되도록이면은 에, 맷집이 좋은걸 쏴야겠죠. 요렇게 한마리로 만들고 요거 제거. 사나이는 자동전투요? 자 이렇게 제거가 됐고요. 이쪽 안쪽에 있는 아까부터 재산관리 겁나 뜨네. 중급 전술을 찍고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자원들과 정치가 메달 요런 것들은 부형으로 먹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저 노을을 좀 처리시키고 싶은데 저 뒤에 있는 자원들도 조금 탐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릴레이를 좀 해가지고 다음 턴에 갤레어 같은 애들을 시켜가지고 어, 먹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동거리가 좀 모자르네요. 자, 너 누구니? 시엘레도 이동거리가 없고 파이우도 없고 아, 다 애매하네. 삐리삐리하네. 자 여기까지 가있고 그 다음에 파이우 자 이동거리 최신화를 시켜놓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칼티 이동거리가 아 많이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하면 안되겠네. 자 얘네로 먹고 자 이거 챙기고 자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필요가 없긴 한데 이게 만약에 오두막에서 필요한 아티팩트다 그래버리면 또 반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렇게 건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고 자 본성에서 나오는 유닛을 조금만 더 가져가고 싶긴 하지만 요 상태로 조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력 최신화는 가까이 있는 이 N9으로 이렇게 가서 최신화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그냥 딱 되겠죠? 그리고 어디 보자. 나머지는 뭐 할 거 없고 의사당 올리고 오케이 턴 종료하겠습니다. 아 빨리 타야 되는데 빨리 의사당 타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얘네 안 했구나 이륙차에. 왜 안 했대? 자 요거 챙기고 그 다음에 칼트 어딨니 칼트 자 봅시다. 칼트 출발 전에 아니다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 방문했고 N9 아니구나 그냥 가면 안되겠다. 자 N9이 다 주고 그 다음에 칼트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뽑았긴 했지만 적군이 훨씬 더 병력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진 적군이랑 싸우면 안되고요. 돌아다니면서 레벨 올리다가 마법이 좀 괜찮은게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되도록이면 전투를 피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나도 주변에 적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힘들다는 게 문제예요. 케이틀린 이동거리 딱 다 썼네. 하필 또 다 쓴 애가 옆에 있네. 시엘레 파사우 파시스 얘로 다시 이동거리 최신화시키고 요거 바꾸고 그 다음에 시엘레 자 여기 있는 자원들 아직 안 먹은 거 요거 챙겨야겠죠? 골드 자 무조건 골드예요. 골드 골드 그리고 갤레어가 아마 밑에 경험치를 안 찍지 않았나 싶은데 했네요. 위에 있는 이 물레방아까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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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다 했고 오케이 자원창고 필요 없고 의사당 필요 없고 오케이 턴 종료. 아 그러네? 예 그러네. 불새 뽑은 거 잊어버렸어. 그러네. 예. 나는 뭔 말 하나 드렸는데 예, 불새를 뽑은 거를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 젊은 나이에 치매가 와가지고 왜 이랬을까요 저는?
그리고 에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난이도는 불가능입니다. 자, 여기 갔었죠? 오케이, 내려갑시다, 이제. 아, 이, 여러분들도 다들 치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있나요? 잠깐만요. 마법책 좀 보겠습니다. 해제가 없네요. 해제는 일단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지력도 일단 찍어주고 싶은데, 그 전에 드워프랑 이 인프 저장소를 털어주는 게 우선이겠죠? 불쇠랑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기가 또 초원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동거리 플러스 1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닿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요 드워프부터 제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 안 됐죠? 1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페널티 받고, 아래, 위. 요거, 아래 거, 11마리. 자, 11마리 선빵 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어차피 한 마리가 남아있으니까 건드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제거했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젊은 나이에 치매라 그랬는데, 예,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젊은 나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양심이 있지. 자, 봅시다. 6, 2, 20 이렇게 남아있고요. 이 친구의 데미지는 473까지 줄 수 있는 상태인데, 아, 이거 축복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마리쯤 죽을라나? 위치, 잠깐만. 위치, 저거. 이 멍청한 진짜.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초보적인 실수인데, 13마리, 미친.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자, 병참술. 네, 리께 맞아. 그럼 너무 치사하잖아요. 이것도 실수도 실력이라고 쳐야죠. 그대로 하면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처음에 말아먹었으니까. 봅시다. 네, 30대죠, 저. 20대는 옛날이 지났죠, 옛날에. 어디보자. 요렇게 있고, 이동력 쇄신하려고 따라다니던 애가 얘였죠? 케이틀린과 파시스, 요렇게 둘이었는데, 일단 케이틀린부터 내려와. 근데 여기가 위치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이 적군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선 최대화를 안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고요. 여기서 본성에다가 이제 드디어 이 의사당을 탈 수 있겠죠. 의사당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병력을 또 추가적으로 의사당을 지었으니까 최소 그 원딜러들과 그 다음에 불세라도 전달시켜줘야 되는데, 자, 다음 턴에 누군가를 뽑아가지고 얘네 릴레이 준비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누구죠? 이 N9을 밑으로 보내고 쭉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쯤 보내면은 아마 릴레이가 아마 될 거예요. 얘 안 갔네? 지혜. 요렇게 있고, 요 상태에서, 오케이. 자, 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거는 진짜, 씨. 아까 한 실수는 진짜 큽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4,900원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본성에서 영웅을 뽑는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테오도러스, 칼. 둘 중에 금영웅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덜 아깝겠는데, 자, 1레벨은 어차피 뽑으면 잘라야 되니까 이 칼을 저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뽑아가지고 일단 원딜러랑 불쇠 여전히 못 뽑네요. 그리고 남는 자원 조금 팔아줄만한 게 없으니까 여기선 땅정을 뽑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요거 해고해야죠. 이거 왜 있어? 그 다음 릴레이. 자, 요거를 다 주고, 그 다음에 CLA 이 친구가 또 여기다 다 주고, 요런 식으로 릴레이, 병력 릴레이를 해주면은 이거 안 가져와도 되겠지? 아니다, 나중에 혹시 희생의 재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주고 요거를 또 전달해주면 됩니다. 자, 너지? 칼트. 자, 이동력이 조금 모자른데 케이틀린으로 보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틀린 어딨죠? 여기 있네요. 자, 요 친구가 요거 다 받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 칼트에게 전부 다 주면 되겠죠? 이거는 필요 없어. 너랑 가죠. 봅시다. 칼트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있는 요 인프 저장소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30마리짜리 인프 저장소가 걸렸는데요. 여기는 요거, 그리고 안 닫고 얜 닫죠? 요거 제거, 그 다음 요거 제거, 그리고 대기. 자, 옵니다. 안 닫죠? 그냥 일단 앞으로나 가둡시다. 그리고 아까, 진짜 불쇠 그거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병력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문제가 이쪽으로 가면 컴플렉스 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컴플렉스를 상대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력 찍고 이쪽으로 가서 최대한 잡을 거 잡아가면서 경험치를 올리면서 야금야금 돌아다니면서 레벨을 올리고 지력을 찍고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 상황에서 적들이 먼저 와버리면은 말립니다 좀. 그리고 봅시다. 마법사 길드랑 자원창고. 자, 저는 자원창고를 다음에는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학교를 이게 또 불가능이 아니었으면은 불가능 난이도가 아니었으면은 마법학교를 올린 다음에 출발시키고 찍을 거 다 찍고 보내고. 와, 저 목걸이 뺏고 싶다. 어쨌든 그렇게 갔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됐고요. 자, 칼트 다시 한번 이 물고기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력 증가시킨 다음에 여기는 이 도마뱀 전사라던가 이런 애들 쳐가면서 경험치를 많이 올려야겠죠? 여기서 경험치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고블린의 주관이 있었나 보나. 그 다음에 오거를 저는 쳐주고 싶은데 와이번도 좀 모아주고 싶고 드풀 얘가 먼저 선턴 잡겠지만 드풀은 좀 그렇고 놀. 아, 그러고 보니까 얘 전술 있지? 그러면은 여기부터 갈까? 어디부터 갈지? 일단 칠 수 있는 것부터 치자. 자, 요 불새를 두 묶음으로 나눠놨어야 되긴 하는데 네, 그치만 얘네들이 어차피 빠르니까 괜찮습니다. 속도가 5고 얘네들은 7과 9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밑에 거 제거, 위에 거 쏘고 또 쏘고 제거. 자, 이런 식으로 경험치를 열심히 야금야금 모아주겠고요. 여기서 얘네까지만 잡고, 어차피 여긴 도로니까 얘네까지 잡고 이 밑에 내려와서 피약병 있네요. 경험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얘 따라댕기는 애가 누구였죠? 파시스. 자, 이 파시스. 파시스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경험치를 먹도록, 이동력 최신화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빼고 이렇게 최신화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케이틀린은 요런데 다 갔었죠. 여기서 한 명을 보내가지고 금영웅 말고 좀 쓸모없을 법한 이런 칼... 아니야 그래 N9 얘가 낫겠다. 좀 쓸모없을 법한 애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 요런 애들 안 먹은 자원들 요런 거를 먹어주겠습니다. 여기 적군이 그러니까 컴플렉스 적군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기엔 좀 그런데 버릴 영웅을 하나 보내가지고 저기를 쓰게끔 하겠고요. 그리고 자, 본성에다가 이제 갤레어를 보내가지고 갤레어한테 병력을 좀 주어줘서 저 위에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저는 키워주고 싶은 애가 갤레어라서 시엘레 여기 다 들렸지? 여기나 가있자. 할 거 없다. 자, 본성 건물은 자원창고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요번 턴에 뭔가 보일 겁니다. 역시나 지하 쪽에 뭔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파시스가 다시 한번 유닛들을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주고 칼트로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를 다 처리한 다음에 자, 도망가죠? 당연하게도 약한 유닛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을 갑니다. 이거를 다 제거를 해줍시다. 자, 시작! 우선 위에부터 턴이 오기 때문에 위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위에 원딜러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그리고 얘는 한 묶음이네요. 가서 이거 붙어서 제거 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보자, 밑에 있는 오크 대장 그리고 유황 흉갑 오크 대장 정도는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불셀 두 묶음으로 나눠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닛 바꿈? 이건 이동력을 그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위치 실수했네. 자, 불새 같은 경우 속도가 업그레이드 안된 유닛임에도 불구하고 15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할 필요 없어요. 제일 가까운 위치에는 이렇게 원딜러들을 놓고 불새를 붙여버린 다음에 원딜러로 공격을 하면 됩니다. 불새가 굉장히 좋은 유닛이에요. 속도만. 자, 이렇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고급 전술을 찍어야겠죠. 공격술도 나쁘지 않겠지만 얘는 학습자리랑 전술자리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리에다 그 마법 같은 거라던가 좀 쓸모있는 그런 스킬을 배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유황윤갑 이렇게 마력 5나 증가하는 아주 좋은 방어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왠지 그 포트리스 성이 하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파시스 가서 요거 최신화 어디보자. 갤레어가 내려오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리고 이제 슬슬 그 부여웅을 뽑을 만한 그런 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좀 저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저축 잘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 저항력 역시나 쓸모없는 거였기 때문에 적들이 안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진을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법학교 생명의 전원 마법사 길드. 자, 마법사 길드를 꾸준히 올려야 돼요.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마법이 좋기 때문에 잠깐만 나 저기 갈 건데 하필 또 저기 깃발이 갈색 저러면 조금 곤란해지는데 이 자식이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아, 이거 참
자, 일단 파시스로 유닛들을 다 준 다음에 얘를 보내가지고 저 친구의 병력이 얼마나 안 보이네 또. 아, 정찰이라도 있었으면 이럴 때 써먹겠는데. 저 도망을 쳐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이게 얼마나 되는 병력일까? 자, 오우거부터 잡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밑에 오우거 메이지가 있고요. 이거 그냥 쭉 넘어가고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우거 메이지 공격. 오우거랑 일반 오우거랑 오우거 메이지의 차이는 꽤나 크죠? 일반 오우거에서 오우거 메이지를 올려버리면 생명력 20이나 20씩이나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자, 브리사가 나왔는데 하필 또 이거 잡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병력인데 내려왔을 때 또 적군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자, 브리사를 이거 어차피 도망을 못 치게는 못하니까 그냥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망 못 치게는 못합니다. 어디보자. 20짜리랑 41짜리, 8짜리, 7짜리 그러면은 피닉스는 여기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이런 데다 배치해가지고 최대한 피닉스를 때릴 법한 그런 애들을 숫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무조건 제일 앞에. 어디보자. 3, 7. 3, 7은 2사죠. 봅시다. 7발이니까 이거 그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도망은 치더라도 일단 최대의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경험치를 먹기 위해서 저는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거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마법 화살도 섞어가지고 최대한 꽃발을 뽑읍시다. 자, 30마리. 자, 역시나 마법을 쏘고 쳤는데 마력이 꽤 좋았나봐. 11마리씩이나 죽었네. 마력이 몇이었길래 이렇게 많이 주지 피해를? 자, 늑대우리 갈색.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깃발, 이게 뭐야, 전망대까지만 찍어주면은 좀 뭔가 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야겠죠? 저 마소티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도 그렇고, 궁수 계속 줄어가는 것도 그렇고, 아, 저게 참 안 좋아.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위쪽에 있는 노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신의 정령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치고 빠지고 막 그러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없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불새 한 마리.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쪽에 있는 골드 좀 몇 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유. 파이유 조금 가있고 다음 턴에 먹자. 요렇게 가있으면 릴레이가 되겠죠? 케이틀링 가만있고, 시엘레 여기있고, 칼 여기있고. 자, 칼은 여기 가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성에 여기서 자원이 남으면은 이제 마법사 길드를 꾸준히 올려야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또 향상된 파이어를 올려야 피닉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여전히 철광석이 모자른 상황이네요. 이거 철광석 영웅이라도 있었으면 뽑았겠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누구야.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있는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칼트가 아니야, 파시스가 가서 찍는 게 낫겠죠? 봅시다. 옆에 수은 공장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 놀. 아, 놀이 아니구나. 이거 뭐야. 아, 목재. 그리고 여기는 뭐야, 이거 완전 꿀 장소네? 이거 완전 좋은데? 그리고 길이 이어져 있고, 연병장.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둥지도 이제 슬슬 건드려야 될 시기가 왔어요. 얘네도 모으면은 또 특히나 1대7에서는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유닛이 드풀이 빠르기 때문에, 자, 이걸 치기 전에 여기서 그리고 불새 조심해야 되네. 이거는 여기서는 이 땅정을 이렇게 나눠놔야 합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몇 마리였죠? 보이질 않네. 아우, 18마리 떴네? 이러면 좀 곤란한데? 자,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땅정 그냥 묶어놓을 걸 그랬나? 거기다 두나 헤이스트 아무것도 없고. 아, 참. 13마리. 자, 피해가 좀 있겠지만 그만큼의 와이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와이번도 모아주면 1대7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380까지 최대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얘네들은 지금 현재 보자, 260, 270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를 치는 게 이득이겠죠? 자, 와이번에게 이렇게 디버프가 들어왔습니다. 아픕니다. 자, 여기서 폭정이 굉장히 많이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와이번의 숫자를 보면은 그 정도의 아픔은 있게 될 겁니다.
자, 우선 13마리, 18마리, 17마리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데 폭정은 대기를 탈까 어쩔까? 자, 대기를 타고 물정도... 아니야, 물정은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정은 못 잡아. 물정 공격을 하고 그 다음 땅정들로 얘를 최대한 잡아야 돼. 5짜리 그리고 4짜리 못 잡겠네. 아, 요번 턴에 못 잡네. 땅정들도 여웅 보정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까 은근히 약하네 애들. 자, 이거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피해를 덜 받겠죠. 거기다가 반격 뺐으니까 가서 이놈으로 때리고. 자, 여기가 두 자리니까 이거죠. 자, 이렇게 싸질러주고 얘는 아까부터 저거 때리네. 자, 이 폭정울은 요거 치고 그 다음에 16마리 쏘고 나 5마리, 1마리 제거, 13마리, 5마리 뭐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 이 13마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살 한번 쏘고 그 다음에 애들 뭐 때리던 피하던 불쇠로 마지막에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마리까지는 충분히 데미지를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240에서 320의 피해죠. 근데 이게 최소 데미지가 뜰 리가 없거든요. 271 이상의 데미지만 주면 돼. 아, 잠깐만, 좀 불안한데? 271 이상의 데미지만 주면 되는데 뜨겠죠? 에, 뜨겠지 설마. 뜹니다. 자, 이렇게 제거하고 여기서 고급지에 물마법은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지에 배우면 이렇게 와이번이 무려 12마리나, 이게 또 6레벨 유닛이거든요. 6레벨 유닛이 이렇게 무려 12마리나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와이번 그 동지를, 드럼플라이 동지 정확히 말하면, 저거를 쳐가면서 계속해서 와이번을 모아주면은 굉장히 상황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와이번이 생겼으니까 와이번을 행동대장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다 배치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밑에 있는 거 제거,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쏘면은 10마리 남았네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 맞아. 폭정의 숫자 많이 줄어들었지 지금. 중력장. 오, 제가 좋아하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이거. 중력장은 제가 애용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력 최신화를 시켜놓을 만한 애는 없고요. 자, 이쪽에는 뭐가 있지? 가고일. 그리고 이런 씨. 하필 또 여기서 마주치네. 자, NI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죽어.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위쪽에 있는 금을, 골드를 먹기 위해서 위쪽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우가 올라와서 이번 주차 거 물레방 안 들렸죠? 들린 다음에 올라와서 여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되었는데요. 15마리. 이런 애들은 밥이에요. 일단 대기 한번 쭉 타고 봅시다. 안 닿죠 아직도? 근데 이게 놀 업그레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닉스... 아니 불새? 불새 같은 경우는 게릴라전을 할 수 있겠죠. 치고 빠지기라던가. 자, 이 밑에 있는 친구 닿죠? 근데 얘는 안 닿으니까 여기서 요거 치고, 자, 1자리 제거. 못 잡았네. 대기. 닿네? 자,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안 죽어요. 1레벨 유닛으로 요렇게 7레벨 유닛의 기스를 내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어디보자. 5마리, 3마리. 자, 정신정령은 이렇게 전방향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인접해 있는 모든 적 유닛을 공격이라고 하는 특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만세 한번 해주면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여기는 골드랑 수은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은 그 피닉스를 올릴 때 꼭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자원이 현재 보자, 철광이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이제 마법사 길드도 많이 올렸고 마법 뭐 떴나나 볼까요? 장님 떴네요. 장님이랑 망각. 망각이 떠버렸으면 그 물마법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두나랑 헤이스트 없기 때문에 망각도 쓸만하거든요. 야, 장님 이거 한번 돌아오고 싶은데 좀? 장님이라. 일단은 케이틀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 요정의 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신비의 정원. 오케이, 신비의 정원을 한 바퀴 이렇게 쭉 애들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원이 좀 생겼으니까. 근데 철광은 여전하죠. 저는 여기서 피닉스를 먼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컴플렉스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피닉스를 빨리 타야, 그래야 그나마 좀 선털 잡거든요. 자, 이렇게 빵 터졌죠? 오, 저거 먹네? 자, 여기서도 밑에 있는 저 뭐시기야 요거 와이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하플링이라고 있는데 하플링은
아무리 많아봐야 하플링입니다. 하플링은 그냥 죽이면 돼요. 자, 32마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은 물몸이라서 그냥 톡 치면은 팡 하고 터집니다. 여기서 그냥 톡 쳐주면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시스로 이 유황을 먹게끔 하려 그랬는데 지금 유황이 모자른 것도 아니고 딱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나 깃발 바꾼 다음에 요 녀석이 이동력이나 쇄시나 해놓는 게 그나마 상황을 좋게 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봅시다. 칼트 이동거리 좀 남긴 했는데 미리 이렇게 쇄신화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망하는 거고 이게 또 조망이 있어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조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내려와서 요거 다시 주고요. 그 다음에 갤레어가 요걸 갖다가 또 밑으로 내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자, 그리고 요번 주차 픽시 고용한 다음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시는 잘 가, 가라. 그리고 가서 본성 있는 유닛 갖다가 릴레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배치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칼은 여기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스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엘프 쪽에 하나, 그리고 위쪽에 또 하나. 야, 이게 배치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양반 게이트 두 개에다가 지하 관문 하나. 마음에 안 들어. 자, 칼트 여기서 이동력 최신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닛들을 나눠놨기 때문에 칼트에게 유닛을 다시 주고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트 봅시다. 3일차고요. 수십의 물의 정령 죽여야죠. 이런 애들이 합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물정이 39마리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전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쏘시고 그 다음에 와이번 12마리 이게 또 6레벨이라서 아까 말했다시피 6레벨 유닛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충분히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마리로 7마리 충분히 잡죠. 요렇게 제거 좋습니다. 경험치를 추가적으로 또 얻었고요. 자, 여기 있는 드래곤플라이 동지에서 봅시다. 12마리 네, 땅정구역 요번 주차 거 해야죠. 자, 12마리에 나쁘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마법화살 이거 뭐 진짜 1레벨의 핵심 마법들이 없어 다. 물론 뭐 마법의 화살이 있는데 두나랑 헤이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어. 자, 와이번에 브레스가 두 칸이었으면 큰일 날 법한 그런 진영이었죠. 그리고 폭정 하나 죽었고 또 죽었고 그 다음에 10마리 자 12마리 보류 요거는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죠. 자, 요 친구 보류시켰으니까 요 12마리를 이 친구로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얘도 보류 여기 가서 요거 치고 5마리 남았네 또. 자, 이래버리면은 그냥 얘로 때리자. 자, 이 10마리 같은 경우는 우리 피닉스님께서 알아서 잡아주시니까 기다리고 요렇게 2마리 잃고 넘어왔는데 자, 중급 병참술 그리고 와이번 8마리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한 이득이죠. 자, 다수 해골 잡은 다음에 이 챔피언 장소를 챔피언을 뽑는 저장소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쭉 넘어가고 자, 그리고 지금 자막에 안 써있나 본데 난이도는 불가능입니다. 200% 불가능 난이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친 다음에 요 챔피언을 뽑을 수 있는 장소를 치겠는데 이쯤 되면 이제 슬슬 그 모래시계를 쓰든가 아니면은 뭐 사기를 늘리던가 지휘력 같은 걸 배우던가 이 점점 이제 잡종 군대가 돼가는데 자, 칠 때 피해 줄 수 있는 게 340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세거든요. 이게 또 6레벨이라서 꼴에 그렇기 때문에 원딜을 먼저 넣은 다음에 공격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근데 또 이러다가 갑자기 사기진가 떠버리면 난리 나죠. 어디보자. 세 마리 요거 충분히 잡겠죠? 요렇게 제거됐고 690인가? 어쨌든 경험치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기엔 포트리스가 하나 있어 보이는데 파시우 두 칸 얘도 두 칸 여기까지 안 닿고 이동력 쇄신화는 못하겠네. 어디 보자. 위로 올라가고 캐슬이네요. 자, 캐슬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얘로 먹고 자, 릴레이는 우리 갤레어가 들어오고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불새 4마리가 요번 주차에 또 들어오긴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피닉스를 먼저 타야 그래야 좀 더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할 거는 없는 상황이죠. 올린 다음에
좀 기다리다가 철광 모이는 것 좀 대기하겠습니다.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케이틀린을 얘를 한 이쯤 보내고 여기서 턴을 종료.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게임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 SOD, 그러니까 섀도우 오브 데스라고 하는 확장팩을 보고 계십니다. 방금 뭐였죠? 저거? 너 뭐야? 어디야? 케이틀린 옆인가? 보이! 보이라... 한 주차에 네크로브 영역을 딱 뽑아온 정도의 수준인데 뱀파이 로드도 아니고 이거는 누군가로 치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 친구의 레벨과 마법이죠? 우선 뭐 다른 데부터 해봅시다. 신경 쓰지 말고 칼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전히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은 성인 거 같으니까 브레토니아 여기를 한번 쳐봐야 되는데 어디 보자. 모래시계를 쓸까? 어쩔까? 사기의 상태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돌진 보너스 아직은 안 써도 되겠다. 자, 이 상태에서 브레토니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봅시다. 공수가 18마리가 있고요. 28마리, 8마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 배치는 우선은 이 친구, 이 닭다리 친구가 붙지 못하도록 위치를 여기 어디야? 넘기고 여기. 용의 천국 있었어요? 그래요? 오, 드디어 용의 천국이. 저 치킨이 문제인데 치킨한테 부트레를 땅정으로 하자. 얘로 하고 그 다음에 치킨한테 안 닿게끔 하면서 여기 그리고 얘를 여기로 하자. 자, 요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털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18마리 이걸 제거해야 얘네들이 기어 나오겠죠? 근데 자, 요 정도면은 뭐 충분히 보자. 치킨 17마리, 400의 피해. 그리고 여기서 닿을 테고. 자, 한 번에 잡을 수, 마나 조금 모자르네. 가서 요 치킨, 이게 또 계속 반격을 하다 보니까 귀찮은 애들은 미리 제거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요거 한 대 쏘고, 혹시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타격을 좀 줬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문을 열고 기어 나올 거예요. 안에 피닉스 있었지 참. 자꾸 피닉스라 그러는데 불쇠. 자, 불쇠가 지금 28 남아있고요. 이거 잘하면은 저 공병들 때문에 하나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원딜에다 속도가 빠른 저 친구를 공격을 하죠. 여기 브레스 두 칸 딱인데 치지를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 6마리, 8마리. 자, 그래도 여기는 도망을 못 치는 적군의 성이니까 이거 치고 경험치, 사기 저하. 경험치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위치가 중요하죠. 이런데 또 서버리면은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가서 이 28마리 제거하고, 문제는 이 친구가 위에서 불새를. 자, 빠졌으면 그냥 안전빵이었긴 했는데, 근데 이 폭정이 또 이 뭐야 포탑들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지만 결국엔 죽었습니다. 자, 여기 마구간까지 지어져 있는 성이었고요. 마법사 1대는 2레벨인데 자, 여기에 마법이 중요합니다. 또 이래. 여기도 이 모양 있구려. 그나마 축복이 뜨긴 했는데 이래 버리면은 이거 지겠는데. 이거 시작부터 상황이 계속 이렇게 꼬이는데, 자, 우선 여기서 자원창고를 지어주면 철광석의 증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 지혜 상태가 지금 몇이었죠? 고급이구나. 오케이, 여기 4레벨을 한번 올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와이번. 오케이, 좋아요. 여기 치고 그 다음에 자, 밑에 용의 천국을 저거를 어떻게 할까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쩔까. 저거를 어디 보자. 수도원 자원창고 올린다고 치고 지금이 4일차 여기 올리기에는 뭐 택도 없고, 자원창고 이거 타고 그 다음에